네, 안녕하세요. 카마요원 여러분.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유은승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디지털 암센터의 김선미입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진단 후에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기분이 나아지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약물치료 외에 내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암을 진단받기 전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리한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게 좋고요. 복잡한 일은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눠서 그 단계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게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치료 중에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기 위한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 불안한 생각들, 그리고 뭔가 내가 뭔가를 그동안 잘못한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곱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려요. 특히 내가 더 즐거워하는 활동이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운동, 그리고 아니면 못해봤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하나씩 더 해보시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암에 진단받거나 할 때 이런 상황들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면서 혼자 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확신을 주고, 그리고 공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사람들,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과 일부러라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그런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울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그동안 즐기던 것들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챙겨서 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은 피로하다 보니까 좀 수면과 각성 사이클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 먹는 시간, 뭐 그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또 오히려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서 또 불면증에 괴로워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수면 각성 주기가 우리의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각성 주기가 깨지면 우울감이 잘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면과 식사의 어떤 습관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기분을 유지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방법, 마지막으로 또 추천하는 방법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항상 또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걸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운동이죠. 물론 치료 중에는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실제로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뇌에서 활성을 조절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특히 전두엽이라는 기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위의 활성을 증가시켜줌으로써 기분도 좋아지고 주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이라도 즐겁게 그죠?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또 기분을 업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기타 또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우울감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울할 때는 사실 우리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휘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암 진단으로 인해서 우울할 때는 뭐 결혼이나 이혼이나 뭐 이직이나 사직 같은 일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은 좀 미루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때 생각했던 거랑 나중에 우울감이 좋아졌을 때 나의 생각이랑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이외에 다른 결정은 뒤로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우울감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당부사항이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썼을 때 기분이 단기간에 확 좋아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아질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심할 때는 이런 생활 수칙만으로 좋아지긴 어렵고요.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가 꼭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울감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의 실천 방법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